자, 시작합시다. 4과. 이거 4과 지문은 별표 좀 쳐주고, 이게 기출될 확률이 좀 높아요. 지문이 좋아요. 자, chemotherapy인데, 이 화학요법이에요. 이 chemotherapy라는 게 is the treatment 나왔으니까, 문자 보시면,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주어랑 같다는 의미예요. 그지? 우리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가 얘하고 같구나. 얘랑 얘랑 같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chemotherapy라는 게 뭐야? treatment예요.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자, 5분은 어떻게 가면 되냐? 뭐뭐의 치료법이에요. 그럼 어떤 질병의 치료법인데 구조 잘 보시면 보세요. any disease 전치사 of 뒤에 명사 왔으니까 끝나면 되죠. 그죠? 많이 배웠지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분사 왔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PP형이 used를 쓸까, using을 쓸까 이런 문제라는 얘기지. 뒤에 확인해 보니까 목적어 어디 있어요? Chemicals or drugs 나왔죠. 여기 목적어 있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관계? 능동관계라서 안정을 썼다. 그럼 뭐뭐를 사용하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렇게 속해요. 사용하는 해석하지 말고 뭐를 사용하여 이렇게. 그럼 뭘 사용해서? 화학물질이나 또는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화학요법이에요. 지금 첫 문장은 화학요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지? 화학요법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번 나왔어. 역접어 나왔죠? The term, 용어인데. 그 용어 어떤 용어야? 화학요법이라는 용어. 이 화학요법이라는 용어가 is mostly commonly used to 나는데 문장 좀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구조가 나왔냐면 주어 그리고 나서 be used to 뒤에 누가 나왔죠? 동사 원형을 썼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주어 자리에 나온 단어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우리 이거 배웠거든. 주어가 사물일 때 짝꿍은 누구라고 배웠지?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그지? 뭐뭐 하는데 쓰인다.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같이 배울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주어가 사물 말고 누구일 때? 그쵸? 사람일 때. 우리가 사람이 주어가 왔을 때는 자 똑같이 그려보자. be used to 다음에 쓰는 건 뭐였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온다고 했을 거. 해석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달라요. 그래서 사물의 짝꿍은 동사원형, 사람의 짝꿍은 명사 또는 동명사 ing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 이 refer to 부분이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 자리에 누가 하면 안 되겠어? refer to 대신에 ing가 붙은 형태, referring to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사용되지냐라고 했더니 refer to가 뭐뭐를 언급하다, 가리키다, 지칭하다 뜻이고 refer to 뒤에 나오는 treatment,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암 치료를 언급하는데,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용어, 그게 바로 뭐죠? 화학요법이야. 그래서 이제 색칠해 볼 거야. 자, chemotherapy 색칠해 보시고 그 chemotherapy 다음에 여기 있다 term 색칠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 화학요법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용어야? 암 치료를 가리키는데,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요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암 치료. 됐죠? 화학요법 하면 암 치료구나.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drugs that 나왔는데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예요. 관계사절, 그렇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뭘부터 찾아야지? 두 번째 동사부터 찾으셔야죠. 그게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동사였고 본동사 자리구나. 그럼 동동사부터 먼저 신경 씁시다. 주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drugs예요. 단순가요? 복순가요? 일단 복수예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셈이 세 가지 확인하자. 수태시제. 그럼 수일치부터 확인하세요.
S 붙으면 틀릴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텐은 어떻게 하면은 뒤에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에요. 시제는 뭐 계속 시제와 현재니까 현재 쓰면 되죠. 그럼 쌤 봤을 때 여기 있는 건 뭘 조심하면 되겠냐? 수일치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여기 S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겠죠? 그래서 어태함초에 S가 붙으면 안 될 겁니다. 단수, 복수, 수일치 맞추면 되죠? 자, 그리고 어태함초는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해석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o interfere with가 맞지만 interfering with 나와도 동일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건 굳이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interfere with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interfere with 뜻이 뭐였지? 뭐뭐를 방해하다요. 자, 별표고. interfere with하고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누구냐? 가장 쉬운 단어부터. disturb예요. disturb. 그 다음 누구도 있냐? disrupt도 있어요. disrupt. 그 다음 조금 쉬운 단어로 보여드리면 prevent예요. 막다, 방해하다. 그럼 쌤 지금 써봤는데 얘네들은 단어가 나 단어 하나만 썼잖아. 근데 얘는 두 개로 돼 있죠. 무슨 차이냐? 얘들은 타동사. interfere는 자동사에다가 전치사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야 뒤에 목적을 가지지. 됐나요? 그럼 해석해보자. 이 약물은 근데 어디 뭐 하는 데 사용된 약물이야? That are used to treat cancers인데 아까 우리 배웠죠? 지금 잘 보시면 주격이에요. 그죠? 그리고 be used to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가 빠져있지만 얘가 얘죠? 다시 보니까 사물이죠? to 뒤에 뭘 써야 돼? 동사원형. 마찬가지 문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아인정 나오면 틀린다는 거 동일하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잘 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지. 그러면 생략해 볼게. That are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왔죠? Used 뭐부터 오게 돼? 분사부터 오게 되죠. 비평이란 말이지.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게 비동사 같이 생략된 거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used to 다음에 동선을 쓰는 건 동일하단 말이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treat 조심해야 돼요. 아까 했던 여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모양만 살짝 바꾼 거야. 아까는 동사로 대놓고 보여준 거고 이번에 바꿔봤을 때는 뭐로 바꿨죠? 분사 형태로 모양만 바꾼 거야. 모양만 바꿨지 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cancers 보이죠? 암 치료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약물들이 뭐 하려고 한다? attempt to 하려고 한다 이거야. 뭐 하려고 한다?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뭘 방해해? 목적어 필요하잖아. 준동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잘 보세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해야 되는데 자, the rapid rate of growth인데 여기다 목적어 쌤이 썼어요. 밑에 써져있는 해석 무시하세요. 틀린 거야. 자, 빠른 속도의 성장이라고 적으세요. 빠른 속도의 성장. growth가 성장이거든. 빠른 속도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약물이. 그러니까 암의 속도가 암이 점점 빠르게 커질 거 아니야? 그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봐. 빠른 속도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는 거지. 맞죠? 그리고 또 뭘 방해하려고 해? 세포 분열이에요. 대부분의 암세포의 분열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약물에 할 수 있는, 약물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 뭐죠? 성장 속도를 늦추는 거야.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죠? 세포 분열을 막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건 성장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은 하는 일이 뭐야? 암세포의 성장과 발육을 생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지? 이거야. 그래서 interfere with라는 단어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걸 좋아해요. 방해하다의 단어 내용은 그대로 하고 단어만 싹 바꿔서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disturb 혹은 뭐 prevent. 좋은 단어죠?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소재가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화학요법 얘기했고 약 얘기했죠. 그죠? 암을 치료하는 약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약이 좋대 나쁘대. 좋대잖아. 좋대잖아. 그 다음 보세요. However, 역접어가 등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지? 좋은 내용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however가 들어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뀔 거야. 그렇지.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보시면 at present 나왔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ow 같은 말이고,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지. 지금은, 현재는 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과거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 이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few of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아, few는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동사를 뒤집어서 해석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can distinguish가 왔는데 구별할 수 있다야? 구별할 수 없다야? 구별할 수 없다야. 이 약물들이 뭐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약물들이 뭐 할 수 없다? 구별 못한다. 뭘 구별 못해? distinguish 뭐하고 뭐를?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 뭐하고 뭐를 구별 못하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없다. 우리가 구별하다 단어가 시험 문제에 기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구별하다 단어가 distinguish만 있진 않아요. 누구도 있지? 자, 구별하다 단어는 distinct라는 단어도 있고 discern이라는 단어도 있고 separate라는 단어도 있고요. 다 구별하다예요. 보통은 어떻게도 하냐면 tell도 있는데 어떤 구조로도 많이 쓰냐면 A from B 구조를 씁니다. 이 단어들은. 그래서 A를 B로부터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니까 그냥 A를 B와 구별하다 해석하시면 돼요. A를 B와 구별하다. 그래서 쌤 봤을 때는 여기 있는 distinguish라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들로 바꿔서 출제될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distinguish하고 항상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extinguish는 무슨 비슷하게 생겼잖아. extinguish는 뭐냐면 소화하다. 불을 끄다요. 불을 끄다. 얘는 불을 끄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예요. 스펠링만 비슷하게 생겼을 뿐. 전혀 다른 단어다. 그래서 단어 조심하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들 수업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언급하셨는지 기억해봐. 만약 언급하셨으면 낼 거예요. 단어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조심하시고. 핵심 뭡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however 뒤에 있는 문장을 쭉 색칠 한번 쭉 하시고 주제문이기도 해요. 주제문이에요. 자, 주제문입니다. 그럼 주제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무슨 내용이죠?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 이게 주인공이거든? 이 약물이 뭐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 못한다. 이거지. 이게 주제문. 정리하셨죠? 자, 4번 문장 봅시다. 자, some cells of body. 자, 신체 일부 세포가 자, 콤마 쭉 가다 보면 콤마 보일 거예요.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가로 쳐버리고 일단 버려. 빼놓고 볼 거야. 그럼 주어밖에 안 나왔죠? 동사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지? 그래서 구조. 주어 다음에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버리고 콤마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동사가, 본 동사가 나와야 할 자리이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사는 항상 세 가지. 수, 태, 시제. 신경 써야죠. 다시 한번 보니까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를 써야죠. 그죠? S 붙으면 틀리겠다. 뒤에 부사 붙었으니까 일형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빠르게 뭐한다? 재생산하다가 말고 번식하다, 재생하다 이 뜻이에요. 리프로듀스는 뜻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생하다도 있고 번식하다 이 뜻도 있어요. 번식하다, 재생산하다, 번식하다, 재생하다. 그래서 번식하다의 기본 뜻이야. 번식하다가. 그 다음에 재생산하다도 있고 재생하다도 뜻이 있어요.
자, search as는 지금 중간 껴있는 부분 전치사 왔으니까 이 뒤에 white blood cells 명사 그리고 cells 명사 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보이죠? 그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으니까 얘는 이름이 뭘까? 분사죠. 문법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lining은 뒤에 보면 목적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분사를 써야 되지? 현재 분사를 써야 할 자리겠죠. PP형 오면 틀릴 거예요.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소화기관의 내면을 덮고 있는 세포와 같은 이 신체의 몇몇 세포들은 어떻게 돼? 빠르게 재생이 돼요. 빠르게 재생이 돼요. 예를 들면 간세포 같은 거 빨리 자란단 말이야. 왜 간암이 위험한 줄 알아요? 간세포에 암세포가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빨리 자라는데 누구도 빨리 자라겠어 그럼. 암세포도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노인이 암에 걸렸을 때가 위험할까?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위험할까? 젊은 사람이 걸렸을 때 위험해요. 왜?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확 퍼지거든. 노인은 천천히 퍼져. 늙어서. 그럼 봐봐요. During chemotherapy, 뭐한 동안에?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동안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왔다는 거 확인하시고. 항상 문법 기본적인 거지만 이 자리에 while은 쓸 수 없겠죠. while은 문장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잖아. 접속사니까. These cells, 이 세포들이 are destroyed. 마찬가지 동사니까 세 가지 또 확인하시면 돼요. 수태, 시제. 그 중에 우리 써보니까 얘는 수동태 아니야. 수동태 왔으면 항상 뭐랑 조심하면 돼? 능동태랑 표시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됐지. 능동 쓰면 틀릴 겁니다. 그 다음 병렬구조 보시면 여기 뭐 생략됐냐? 5월 기준으로 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으면 생략이 돼요. 그럼 문법 문제 어디 나올 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이 썼어요. ing형, pp형 이렇게 올 수 있잖아. 비동사 다음에 ing, pp형. 이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거든. 그럼 기억해 봅시다.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는 뭐다? 이거 뭐라 배웠어요? 진행형이라고 배웠고 진행형은 뭐하고 같은 개념? 능동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형을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수동태다. 배웠거든. 그럼 확인해 보니까 damage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PP형을 써야 됩니다. 이거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along with는 전치사고요.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면 cancerous cells니까 암세포와 함께 어떻게 된다? 손상을 입게 된다. 자, 이 내용을 집중해 보세요. 주제문하고 기억해 봐. 주제문하고 기억해 봐. 주제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암세포와 점상큰 세포를 구별 못 한다고 했어요. 이 약이. 그럼 이 약이 뭐 한다는 거야? 암세포도 공격하고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얘기죠. 이해했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동안 이 세포들이 어떤 세포? 신체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도 되고 손상도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얘랑 같이.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왜 암치료 한다고 하면 막 머리 빠지고 이런다잖아. 그게 이거야.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러면 그 치료를 왜 하냐? 그러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빨리 그러니까 죽을 동 말 동까지 죽이는 거야. 그럼 암세포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쪼그라드니까 그때는 수술로 제거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겠지. 정상 쪽에 세포도 죽으니까. 그때부터 살려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죽였다 살리는 거야. 왜? 그렇게라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죽을 거니까. 그래서 화학요법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요. 그치? 근데 요즘엔 어떤 약물이 나왔냐면 실험 중이긴 한데 얘만 추적해서 얘만 죽이는 그런 치료법을 약물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대요. 자, 그다음 this result in 나는데 우리 result in은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자동사에다가 뭘 붙인 거다. 전치사 붙인 거고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했죠? lead to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우리 기본으로 가장 먼저 공부하자는 게 lead to였어요.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게 방금 했는데 뭐였죠? result in. 이끌다 아니라고 했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가 올 거고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lead to하고 result in밖에 없냐? 그렇진 않지. 우리 누구도 했죠? 동사, 타동사로는 cause도 있었고 trigger, bring about 얘네들이 다 세트라 보시면 돼요. 무슨 세트냐? 요거예요. 주어가 원인, 이 뒤에 있는 게 결과. 이 동사들 다 쓰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어가 원인, 이 부분이 결과. 그래서 주어는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죠? 일으키다, 야기시키다로 해석하는 거야. 얘네들은 타동사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둘 다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붙인 거고. 그러면 항상 선생님 뭐라고 하니? 이거 인과관계라고 했잖아. 항상 주제문이고 답 나올 수 있다. 출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보니까 이게 주어, 원인. 결과는 뭐죠? side effect가 바로 결과인 거예요. 그럼 봐봐. however 전까지는 어떤 의미냐? 약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거든. 그지? 좋게 얘기했다. however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거잖아. 부작용인데. 그래서 아, 요 놈부터 이 3번 문장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내용 흐름이 다 안 좋네. 그래서 요 3번 문장은 흐름의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가 하고 싶은 진정한 얘기는 뭐예요? 이 약이 좋다야, 안 좋다야? 안 좋다야. 좋지 않다. 왜? 부작용 있으니까. 서치에서는 모마 같은 인데 뜻은 아실 거고, 아 이거 이시다. 탈모, 헤알로스하고 노즈야,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쓰니까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니까 또 전치사죠? 명사죠? 끝나야겠지? 안 끝났네. 뭐의 소식을 받았을까? 분사 소식 받았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associate A with B예요. 수고 쓰세요.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그럼 여기 사이에 목적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으니까 수동관계랑 PP형 쓴 거고. 그지? related to 이렇게 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relate A to B거든? A와 B를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그럼 뭐와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치료. 이러한 유형의 치료법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탈모와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한 거지. 이 약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얘기하는 거야. 내용 정리 되셨죠? 문법들 조심하시면 되겠고, 정리하세요. 내용이랑 이 문제는 내용도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어법도 정리하셔야 되고, 어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3번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정리를 반드시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